야, 데프콘 그러면 하나만 묻자. 힙합 공연에서 전화가 왔어. 근데 우리는 대중음악을 하기 때문에 그 공연을 갈 수 없습니다. 혹시 저만 나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전화를 해본 적은 없어? 데프콘 솔로로? 예, 혼자 갔다 왔어. 갔다 왔어. 바꿔서? 형동이와 대주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혼자 다음에 연락 주시라고 이렇게 여지를 좀 했지. 근데 그럼 데프콘 씨는 어떠세요? 저야 콜이죠. 그렇게 해서 갔다 왔어? 아, 또 따로 활동을? 아니 그럼 노래는 누구 노래? 그 형돈이와 대준이 노래. 아, 내 노래는 안 하는 거지. 래퍼들의 헤어지는 방법. 한 번은 했지. 형돈이와 대준이 노래 혼자. 왕밤밤 했어? 왕밤밤 했어. 너 왜 안 했다 껌을 쳐? 야 너 왕밤밤 앞에서 물어봤는데. 왕이 원하니까. 힙합 행사가 아니라 워터파크 행사에서 애들이 왕밤밤 해주세요. 형돈이가 없는데. 해주세요 해가지고 했어. 근데 우리 팀은 좀 약간 그런 건 있어. 그러니까 실속이 막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막 행사할 때 무진장 몰아서 하잖아. 근데 얘도 방송하고 나도 방송하고 그러니까. 스케줄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곡이 많지 않아. 1년에 내는 곡들이. 왕밤빵이 작년에 좀 쉬었지. 맞아. 작년에도 쉬었어. 왜냐면 푸꼬니가 기독교 학과 출신인데 그 점쟁이가 곡을 올해는 곡을 내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야, 어머니께서가 목사님이신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와전됐는데 그래서 나는 작년에는 활동을 안 했어. 왜 버라이어티 하는 사람들은 연초에 어느 프로그램들 가면 신년 운세 봐주잖아. 근데 이 양반이 딱 그러더라고. 데프콘 씨 올해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일 벌리지 말고. 그냥 듣기만 했어. 근데 또 다른 데 가가지고 프로그램 갔는데 또 여기도 신년 운세 봐준다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그랬더니 아 올해 일 벌리면 망해요. 이런 얘기가 큰일 난다고. 진짜 안 좋은가 보다. 이쪽 이쪽에서 다 얘기를 하니까 형들한테 얘기를 했지. 야 올해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데 좀 쉬자. 진짜. 얘기를 해서 연말에 이제. 야 그건 너 제대로 보고 싶으면 진짜 아니, 제대로 된 데가. 무엇이든 물어보사 그 프로그램 있어. 바로 바로. 너 한번 나와. 알지 알지. 내가 봐줄게. 거기에 내 얼굴이 나오는데 내가 아니래. 얼굴이 내가 봐도 장호동인데 자꾸 장호동 닮은 외국인이래. 속상해.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짱구 사진인데 누가 봐도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지 호동이 형. 호동이 되게 유해졌네. 어때 옛날에는 옛날 호동이는 정말 진짜 호랑이였지. 근데 예체능 할 때만 해도 또 다르지. 어때 옛날 호동은? 예체능 할 때 기억나? 예체능 내가 이거 퀴즈 내려고 했던 건데 그냥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할게. 내가 정말 방송하면서 아 진짜 내가 아 이러다 죽겠구나 하고 한 적이 있었어. 갔다가 죽는 걸로. 그건 하지 말자. 네가 잘못했잖아. 뭔데? 근데 그래. 쟤도 몰라 지금. 모른대. 쟤도 몰라. 어렸어 그런. 방송에는 아마 안 나갔을 거야 이거. 쟤한테. 근데 뭐냐면 이거 뭐지 이거 뭐라고? 턱걸이 턱걸이 나는데 호동이가 장난친다고. 나 이렇게 겨드랑이를 막 간지럽나? 그게 나도 모르게. 간지럽차잖아. 이 X끼 하면서 니가 호동이야? 뺨을 뺨을 엄청 세게 때는 거야. 아니 이해는 해. 이해. 나도 간지를 못 참아서 여기 막 아이씨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나도 뺨을 딱 때리는데. 그래. 아 그럴 수 있어. 호동이가 그럴 수 있지. 살다 처음 맞아봤나 봐. 그치. 제가 누구한테 맞을 애가 아니잖아. 그럼. 지도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지도 어떻게 됐죠? 근데 지도 뭐하고. 케이가 맨날 우리한테 방송에서 정색하는 거 아니다. 그랬는데 정색했어. 정색과 그 당황의 그 애매한 거 있잖아. 아 내가 잘하면 죽겠구나. 한편으로는 잘하면 또 살겠구나. 그런 경계 있잖아. 너 어느 정도 내가 봤을 때 타이밍, 타이밍 잡아서 때렸는데 모르고 실수로 때린 게 아닌데. 되게 저 X 때리긴 때려야지. 알잖아 수근아. 수근이 종민이 난 뭐. 아니야. 맞은 적 없어. 수근아 너 행복해? 난 행복해. 너 행복해. 이렇게 없는 얘기를 완전히 있는 것처럼 진짜로 만들어버리잖아. 이런 엄청난 힘 에너지를. 근데 솔직히 나랑 경훈이는 호동이한테 맞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나도 중요한 거, 난 오히려 또 호동이한테 난 한 번도 안 받았어. 그거 진짜 관심이 없는 거야. 진짜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없어봐. 안 때리더라고, 나는. 그럼. 야, 진짜 같다. 제가 이거 대단한 에너지다. 호동이는 또 만들어봐, 또 만들어. 한번 들어보자. 아니, 예체능 할 때 상대방이 축구 선수가 나와서 막 볼 트래핑을 하고 막 엄청나게 막 한 거야. 묘기를 막 보이고. 근데 기선제압이 밀리면 안 되니까
호정이 옆에 또 내가 있잖아. 일단 툭 쳐. 그럼 나도 이렇게 툭 치면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가 있다 이렇게. 그럼 그걸 해야 돼. 이게 생사가 걸려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없는 능력이 막 생겨. 어. 어떻게? 엄청나게 화려하게 개인기를 했던 적이 있어. 내지? 오, 나는 내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처음 한 거야? 어, 그걸 호동이가 하게 해준다니까. 내가 아, 절벽에서 서 있는 형들을 발로 차는 거야. 그래서 떨어져 봐야 내 몸에 날개가 있다는 걸 알아. 아, 아니 그건 아니야. 그게 인간이야? 어? 날개 있는 게. 그럼 형, 나도 좀 밀어줘 봐봐. 팍팍 이렇게. 오해받아, 걔는. 왜냐면 떨어져서 죽기 때문에. 오해받아. 예전에 같이 방송하다 보면 내 방구 많이 끼었거든. 어. 몇 번은 막 니에씨 아죠. 그러다 진짜 짜증날 때는 먹어, 이래. 그럼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먹어. 이럴 때 있어. 그냥 티 안 나게 그 냄새 없애려고. 너도 너무 놀래가지고. 나 없는 얘기들. 진짜처럼. 진짜. 야, 갑자기 생각난다. 너무 재능이다. 재능이다. 호동이 진짜 옛날에 무서웠지. 무서웠지. 아니, 잠깐만. 코니 형은 호동이 형이랑 뭐 방송에서 만난 적은 별로 없는데 완전 옛날에 야심만만의 하하랑 같이 나간 적이 있었거든. 아 진짜. 그때 옛날인가? 이제 처음으로 강호동한테 인사를 한 거야. 어. 내가 그때 이제 라디오를 많이 해가지고 라디오계에 뭐 유재석이나 이런 별명이 좀 있긴 있었어. 어, 많이 아, 나오니까. 재석이 형 단어 예민한데. TV를 내가 뭐 예능 활발하게 했던 적도 없고 경험도 없어. 근데 이제 형님 우리 저기 뭐 데프콘 형인데 라디오계 유재석 라디오 많이 하는데 형님 오늘 좀 잘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형님이 나한테 딱 보더니 라디오로 돌아가. 초면에 와 라디오로 돌아가. 이런 일 다 하더라고. 와. 근데 나는 이제 이게 그때 만약에 내가 예능을 하는 사람이었으면은 그것도 예능으로 봤는데 그치? 형님이 나한테 이제 예능으로 얘기를 한 거야. 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라디오로 돌아갔잖아. 진짜 집에 가라고 한 거야. 근데 난 진짜 라디오로 돌아갔고. 오. 근데 얘기를 하는데 어, 숨이 딱 막히더라고. 오. 어디가? 아니야 얘기해. 어. 아 예능을 만드셔가지고. 그래? 오, 너무 힘드네. 어 그래. 아무튼 그랬다고. 형도 그래서... 이왕이면 두 개 가져가지 이미 좋게. 진짜 나빴다. 아니야. 나 서 있는 거 좋아해. 이야. 완벽해. 와. 이게 결론적으로 행복하잖아. 어? 행복하잖아. 행복해. 그땐 좀 힘들었지. 강호도 공포증이 있었지. 경훈아. 이게 예능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야. 얘네들이 왜 해야지. 많은 사랑을 받고 전문가냐면 지가 초조했어. 가장 살이 올라있는 적당한 사람을 골라서 그걸 이제 물고 늘어지는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고 확대시키고 좋은 장르는 아니야. 그래? 우리 둘한테 백날 얘기해봤자 뭔지 근데 왕밤빵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거야? 근데 호동이 얘기 다 듣고 그냥 나이싸게 흘린 거야? 감은 안 들어. 계속 열심히 듣더니 형식적으로 나도 해가지고. 나도 마라비스도 거리를 해야지. 보통 얘 열심히 얘기 좀 하는데 편집도 하고 뭐 살짝 끝나고 가끔씩 이런 좋은 얘기를 해줘. 좋은 얘기를 얘기해줘.